이재명 네. 후보님. 아우 그 노선생 접니다. 볼리뷰 키워. 지금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홍대 소극장에서 아 네. 우리 명쾌한 해법으로 통쾌하게 해결해 주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응원하는 문화예술인들 모임을 하고 있어요, 후보님. 아 명쾌하게 통 상쾌는 어디 갔어요? 아니 너무 길어지는 것보다는 명쾌 통쾌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가치를 아. 잘 출연해서 네네. 아, 네네. 어디 계세요 후보님 지금? 지금 새만금 여기 김제 새만금 현장에 왔다가요 예. 남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남원하면 또 남원은 이제 우리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좀 아 그렇군요. 돼 있어서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어쨌든 뭐 우리 지금 전북 지역에 예. 도시 순회 중이니까요. 오늘 작곡가 윤일상님 REF의 네. 이성욱님 가수 리아부터 해서 아 네네 옆에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 등등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 저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예 야 선생님 왜 얘기하니 이거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원으로 진출을 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서승만 선생님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서승만 선생님 어 제가 잘 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그 문화예술인들 말씀이 전에 몇 번 네. 뵀을 때 문화예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부분은 모르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이었고 네, 네, 네. 아직은 뭐 당연히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도 귀향이라는 영화 가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성남 시민들께 세 번의 기회를 만드셨어요. 아, 그럼요. 우리? 제가 독립영화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원? 아니, 독립영화 제작비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신인 감독들이 너무 고생하길래. 제가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독립영화 지원 제작 지원 예산 만들어서 제가 천만 원씩 뭐 매독씩 지원해 드렸는데 예. 그 중에 꽤 성공한 작품들도 많습니다. 와 박수 치시면 소리가 들립니다. 야! 아, 좀 들렸어요. 아니 그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예. 이게 사실은 미래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소위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가지고 참 다들 아까워하잖아요. 200억 우리는 저 제작비 받았는데 네. 지금 수익만 지금 2조 원이 넘게 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런 컨텐츠가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데 네, 그거는 뭐 적어도 없잖아요. 그 저 탄소 발생도 없잖아. 아, 그러네요. 친환경. 네, 네. 친환경이죠. 친환경이고 그 저 잠재적 가치를 모아놔고. 네. 근데 그걸 키워야죠. 우리 저 BTS 춤이나 블랙핑크 춤은 따라하기 힘드시겠지만 아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애창곡이 뭐가 있으신가요? 어 저는 개다리 춤 춥니다. 개다리 춤. 애창곡 요새 무슨 애창곡 노래 부를 틈이 없어요. 안 시킵니다. 개다리 네, 춤이 네. 특기시고 전북 분위기 네. 어떻습니까, 이 후보님? 어 오늘 어제 전주 갔다가 오늘 어제 전주 익산 오늘 이제 군산 김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네. 뭐 정말 열렬히들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특히 아니 나이 드신 정말 이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할머니들이 저한테 윤무식이 안 돼? 잘 안 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예. 지금 되게 놀랐어요. 아,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시라. 예. 아니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예. 뭐 진짜 이게 막 이 걸음도 잘 못 되시는 어른들이 저한테 귀에 대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 하긴 했어요. 어 후보님이 정말. 우리가 언론인이 돼서 분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골든크로스를 넘은 조사도 있는데 앞으로 네. 90일 동안 우리 문화예술인들 명쾌통쾌 팬클럽 회원들에게 한번 응원의 말씀 혹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 문화예술은 좌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진영이 없는 거고, 근데 모두가 좀 공감하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좌파 또는 뭐 그 진보 이 진영에 갇히는 거를 탈출시켜주는 효과가 커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분들이 좀 그 같이 일도 좀 해주고 예.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같이 좀 서주고. 또 뭐 당연히 또 필요한 정책들 내주시고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파악해 주시면 네. 진짜 크게 도움이 돼요. 저희 의견을 잘 담아서 이재명표 네. 문화예술 정책 조목조목 발표하실 일정이나 계획 있으신가요, 후보님?
아, 해야죠. 이제 뭐 리아 씨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긴 한데, 네. 여튼 사람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문서로 된그 약속들 잘안 믿어요. 결국 사람을 믿는 거죠. 네. 매주 타는 버스 점점 더 열기가 커져서 우리 서울에 네. 올라왔을 때 정말 구름 같은 인파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보님 네. 늘 건강하시고 저희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 육회 상쾌 좋은데 통쾌도 알겠습니다. 중요하다니까요. 네, 육회 상쾌 감사합니다. 통쾌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큰 네. 박수로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그 중요한 거 빠뜨려 먹었는데, 예. 그 슈퍼챗 좀 쏴주세요. 지금부터 1분 동안만 예. 슈퍼챗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예. 경제와 재정을 챙기시는. 아, 정말 실용적인 후보야. 진짜 야, 진짜. 주식 좀 늘어나는 기미가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저희 21개 넘는 우리 유튜버 채널들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예. 각자 채널에 슈퍼챗을 좀 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자가 보고 계신 채널에 슈퍼챗 보는 좀 채널. 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부분이 건강하시고요. 유튜브 너무 힘들어서. 네, 고맙습니다. 매주 메타버스처럼 저희 문화 예술인들도 더 많이 모여서 그러시죠. 뭉쳐서 힘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아니, 얼마나 우리 유튜버들한테.